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조용히 사라진 선수들.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춘 선수들까지. 그래서 준비했다. 탑골맨. 그 세 번째 시간, 어느덧 세 번째 시간입니다. 모르는 입장에서 힌트 만들어 놓을 때는 진짜 어렵습니다. 힌트가 뒤죽박죽이랑 머릿속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. 오늘 세 번째 선수, 탑골맨의 주인공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힌트 부탁드릴게요. 소녀시대 태연과 동갑. 태연이 몇 년생인지 모르는데 아니 어떻게. 소녀시대가 한 2007년쯤 데뷔를 했으니까 다시 말해. 사랑해 널 이 느낌대로. 그만 아 좀 조용히 좀 해봐. 국가대표 경력 27경기 10골. 현재 현역. 유리몸. 아하 유리몸인데 현역이라. 네. 아 오늘 국적 얘기 안 해줍니까? 대륙이라도 한번 갑시다 이거 그냥. 남미. 남미의 유리몸. 알팀! 아 27경기 취소! 태연은 참고로 80년대생. 그치? 난 89년, 88년 될 것 같아. 정답! 쿠티뉴! 땡! 그냥 하는 거야. 1단계 넘어가려고. 5, 4, 3, 2, 1, 아, 4! 뭐야? 눈이야? 눈이야? 어디서 많이 본 눈매인데? 아, 다음. 아 잠깐. 잠깐 클럽 유니폼 입은 거야? 아! 알템! 파트! 정답! 와! 눈을 보여주면 안 되지. 나 눈은 몰랐어. 머리! 머리 스타일이고 아... 클럽 유니폼 AC밀란 같았어. 야 그거 숨겨야지! AC밀란에! 왜 화를 내? 똑같이 봤잖아 우리. 2011-12 시즌이었나요? 챔피언스 리그? 네 맞다 맞다. 시작하자마자 네. 킥오프 하자마자 24초 만에 그냥 혼자 드리블을 막 치고 나서 득점을 했던 약간 4드론 러쉬 같은 느낌. 네, 빠르게 그런, 중국에서는 이제 권경원 선수와 또 같이 뛰면서 아, 두 번에 올림픽을 나가긴 했지만 월드컵은 밟지 못했습니다. 또 올림픽에서도 이제 금메달은 못 따고 은메달 하나, 동메달 하나 땄던 그런 선수죠. 근데 너무 일찍 끝났어. 아, 이 팀이 너무 재미없게 정답을 맞추는 바람에 저희가 다시 한번 소진이 뭐 됐습니다. 맞춰도 네. 뭐라 그러고. 네, 바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 쿠티뉴 아니죠? 1981년 8월 16일. 아, 81년생이 많이 나와. 현재 현역. 현역? 또 현역이야. 지난 시즌 34경기 26골. 에? 어디서 뛴 거야? 어디서 뛰는 거야? 어느 리그에서 뛰는 거야? 키파 센츄리 클럽 가입. 센츄리 센츄리클럽까지? 어, 나는 왜 자꾸 젤라타인 생각나는지. 남미입니다. 아, 또 남미야. 남미 좋아해. 어,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. 얼굴 좀 하얘. 디에고 폴란! 네! 아나탑 헐크! 네! 도시. 도시. 이름이, 이름에 도시명이 들어가 봐. 그러니까 도시명인가 봐. 어. 성 니콜라오. 성 니콜라오? 세인트 콜라오. 세인트 베컴. 아 이천수 81년생 아시아의 베컴. 어디에 베컴인가 보다. 마이애미에서 뛰는 선수 같은데. 알팀 돌스 산투스. 네 접근 좋았다. 어, 접근 좋았다. 그럼 북중미잖아. 아 내가 아, 맞으면 맞다고 해줘. 나라 맞춰볼게. 우루과이. 네. 아 끝난 거야? 아 그냥 선수 이름이 우루과이였던 거야? 김 우루과이? 아니 나 우루과이로 말만 해달라 했지 내가 정답을 말한 건 아니었어. 자 3단계 힌트. 알아지고. 아 나 몰라. 야. 아! 아 알팀! 산타크루즈! 정답! 아~ 산타크루즈가 나랑 동갑이었거든. 야, 축자란이네. 아, 파라과이구나. 야, 우루과이, 파라과이 거의 다 왔네. 아, 아. 근데 알도 뛰어? 클럽 올림피아라고 거기서 뛴대. 아~ 야, 근데 베컴은 왜? 원래 미남 축구선수로 유명해요. 유명하지. 사비올라 때는 와 이거 단신 아르헨티나 공격수인데 사비올라! 플랩은 아 이거 그 뭔가 현악 그 사중주 느낌인데 야, 그때는 전혀 몰랐어. 루시치키랑 아, 파브레가스랑 아 누구지? 플랩! 아 근데 81년생인데도 지금까지 어, 선수 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. 지난 경기 34경기 26골. 아 진짜 대단하네. 아 우리 또 어, 동국이 형 또 발자취를 따라가네. 아 나는 이게 나 처음에 이동국 할 뻔했잖아. 아 오랜만에 또 산타크루즈를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이제 다음번에 못 맞출 시 은퇴하겠습니다. 자 하나 둘 셋 헤이!